천국이 있다면 여길까? 요자랄 아이돌 3위는 엑소 디오님입니다. 엑소 멤버들 중에서도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한 디오님. 앨범 표지에 직접 그린 그림이 실리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손재주 타고난 디오님의 금손으로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자 주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문이 돼. 페페론치노 형 꺼내줘. 봉골레 페스테네. 무심한듯 툭툭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 조개 많이 넣네. 와인까지. 저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조개 비린내는 꼼꼼하게 잡고요. 뭐야? 인간미 한 스푼, 귀여운 실수도 살짝 더하면 조개 한 3분의 2 흘린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봉골레 파스타 완성. 하지만 본인 피셜, 가장 자신 있는 건 한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하실까? 그 말 증명하듯 한식 요리사 자격증까지 따버린 디오님 클라스. 이젠 취미자 특기가 된 특급 요리 솜씨 아낌없이 발휘하는 중입니다. 멤버들 픽, 최요리사표 요리는 뭘까요? 아, 맛있겠다. 평범한 국밥은 가라. 도경수표 레시피로 만든 디오국밥. 어머나. 빨리 먹고 싶어요. 멸치랑 다시마 육수로도 같이. 먼저 육수를 진하게 우려주세요. 고기를 볶을 땐 퍽퍽하지 않게 육수 살짝 추가요. 와. 다양한 재료를 얹어 플레이팅까지 예쁘게 해주면 완성. 전문가 솜씨인데. 아, 맛있겠다. 야. 맛있다. 멤버들 반응만 봐도 맛을 알 것 같죠? 와. 그 맛이 궁금하다. 듀국밥 따라 만든 엑소 L들. 그대로 해보셨구나. 레시피는 간단, 맛은 일품이라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궁금한데. 맛있겠다. 동네방네 소문난 디오님의 요리 사랑. 그래서 이제 영화 스윙키즈의 감독님에게 받은 선물은 무려 부엌 칼. 요리사 맞춤 선물입니다. 작년에 입대한 도경수 훈련병, 주특기 살려 조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기호님이 있는 부대,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겠네. 기호님, 빨리 제대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주시면 당장 먹으러 달려가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여길까? 요자랄 아이돌 3위는 엑소 디오님입니다.